네, 안녕하세요. 테리체입니다. 레벡2,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지능 중 퀴즈작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JI 매빅2 프로 퀴즈작 기능은 몇 번의 터치만으로 드론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드론을 촬영하는 자동 비행 기능으로 나를 중심으로 한 고퀄리티 영상, 재밌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여행에서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활용하면 드론을 보다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DJI 매빅2 프로 퀴즈작 기능은 화면 왼쪽 조종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퀴즈작 아이콘을 누르면 다양한 퀴즈작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드론이 서클, 헬릭스, 로켓, 부메랑, 아스테로이드 6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드론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퀴즈작 기능 중 하나인 드론 이름, 촬영할 피사체를 터치로 지정한 다음 후진 비행 거리를 설정하면 3초 카운터 이후 45도 각도로 뒤로 비행하면서 촬영한 다음 내 앞으로 돌아옵니다. 퀴즈작 기능 중 서클은 드론이 피사체 중심으로 360도 한 바퀴 돌며 아름다운 배경과 나를 함께 담아내는 촬영 방법으로 방송 예능에서 많이 활용되는 드론 촬영 방법과 동일하게 촬영됩니다. 3, 2, 1. 퀴즈작 기능 중 로켓은 드론 카메라는 90도 아래로 하향시켜 피사체 중심으로 하늘 위로 45m 비행하며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촬영 방식은 내가 서 있는 공간을 점점 넓게 펼쳐지면서 촬영하는 기능으로 나와 일행 또는 친구들과 함께 멋진 셀카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3, 2, 1. 헬릭스는 드론이 피사체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며 점점 멀어져 가면서 촬영하는 기능으로 피사체 중심으로 점점 넓은 배경으로 멀어져 가며 원근감 있는 영상을 촬영해주는 기능입니다. 헬릭스 모드 끝. 부메랑은 피사체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상승 후진하고 일정 지점에서 하강 전진하여 마치 부메랑이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비행하며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나를 원근감 있게 멋진 구도로 촬영해주는 기능입니다. 부메랑 모드 끝.
지구본 영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테로이드는 드론은 피사체 중심으로 뒤로 후진하여 영상을 녹화하고 비행 경로 마지막 파노라마 촬영을 하여 피사체가 지구의 중심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상을 만드는 기능이다. 1. 픽션 모드 아스테로이드 끝. Landing.